네, 뭐 어디 온라인 웹사이트 같은데 보니까 가난미가 넘치는 뭐 그런 말씀도 있으시더라고요. 왕을 제외하고는 아마 뭐 거의 좋죠. 주로 뭐 가난한 뭐 보통 중산층도 안 되는 가난한 역할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번에 아주 제 옷을 입은 느낌이고요. 아, 생각보다 그렇게 막 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어떤 게 약간 막 그냥 늘어진 티셔츠 입고 이렇게 막 구석 방 구석에 늘어져 있고 이런 여기를 하다가 이렇게 뭔가 수트에 이렇게 갇혀서 뭔가 이렇게 막 빌딩 숲 사이에서 걸을 때도 막 멋지게 걸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그런 것들 하나 요소들이 다 이렇게 약간씩 뭔가 부담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니 그리고 딱 시기적으로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작년 이 베테랑 촬영 시기가 바로 그 이선재 드라마 미래를 마치고 바로 합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미래에서도 그 이선재 역할이 이제 워낙에 서민 역할이었고 그 천재 피아니스트 역할이었는데 확 변화시킨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사실 뭐 미래 드라마 미래 촬영 끝에 약간 물려서 베테랑 예? 촬영을 했었는데 뭐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스케줄상 조금 그렇게 돼서 겹치기가 조금 됐었는데 이렇게 뭔가 데뷔가 되는 그쵸. 부분에서 뭔가 용이했던 부분도 있고 또 그 선재라는 친구 워낙 천사 같고 착한 아이여서 이런 악랄한 놈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그 갭을 조금 이렇게 건너뛰기가 약간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그 차이가 명확하게 딱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 더 용이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재밌게. 예, 그 차이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 질문.